fucking truck. (배우) 최용민 교수 그는 누구인가? 최용민은 1999년 제35회 동아연극상 남자 연기상을 수상. 연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배우입니다. 현재 명지전문대에서 연극영상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익명제보 최용민 교수 성추행 전문. 배우이자 명지전문대 연극영상과 교수인 최용민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화계 전반에 미투 운동이 뜨거운 가운데 최용민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온 것. 28일 한 커뮤니티에는 최용민의 실명을 적시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글 쓴 이는 오래 걸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묻어두려 했습니다. 라고 적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다. 말한다고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긴 할까? 온갖 핑계를 내세워 나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요. 명지전문대 연극영상과 교수 성추행 미투 글을 읽었습니다. 글쓴이가 지목한 교수는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어떤 선배님의 추천으로 어느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극단 특성상 술자리가 굉장히 잦았고 당시 전 서초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집 방향이 같아 몇 번 택시를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술에 엄청 취한 척을 하더니 몸을 기대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순간 절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몸을 밀치며 앞에 기사님을 인식시키고 아니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했지만 그는 취기를 방패삼아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택시 기사님도 힐끗힐끗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입술을 대고 혀를 밀어넣는 그 사람을 안 되겠다 싶어 따귀를 때렸던가 더 세게 밀쳤던가 아무튼 힘겹게 떨쳐내고 기사님께 세워주세요 소리치고 저 다시 어떻게 보시려고 이러세요 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 내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며 넘어가 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그렇게 그 일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꼰대 같지 않고 젠틀하고 술 잘 싸고 사람 좋게 허허 잘 웃는 지금도 많은 후배 제자들이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많은 존경을 받으며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많은 작품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잠깐 미쳤었다고 용서를 빈 이후에도 그에게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배우 최용민 입장 표명.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용민 소속사 엔젤라이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확인 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오늘 28일 배우 최용민 씨는 입장 표명하였습니다. 배우 최용민 성추행 의혹 입장 표명. 옳지 않은 언행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조아려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분명 제 잘못이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 해당 학교의 교수직을 사퇴하겠다. 모든 연기 활동을 중단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